네, 제가 가끔 우리 키보스쿨의 초급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초급 과정에서 뭐를 배우고 싶으세요? 초급 과정에서 기대하시는 게 뭐세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제가 듣는 대답은 아주 거창해요. 대개는 우리 키보스쿨의 4개 과정, 초급, 중급, 고급 프로 과정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프로 과정에 있는 거를 배우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학원에 오시는 분들도 뭐를 배우시러 오시는데, 뭐에 관심 있냐 하면, 반주기를 틀어놓고 하는 반주법, 이런 거를 배우시고 싶어 하세요. 그게 이제 최종적인 거, 목표인 모양이에요. 물론 뭐, 건반으로 연주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최종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초급 과정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를 말씀하세요. 최고 높은 수위에 그런 거를 배우시고 싶으시다고 하세요. 저는 키보스쿨의 초급 과정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초급 과정에서 이렇게 말없이 떠나시는 거,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말없이 떠나시는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초급 과정을 10년 동안 갈고 닦고, 또 바꾸고, 강의를 전체 바꾸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게 이제 오늘날의 초급 과정인데, 제가 살면서 레슨을 하면서, 또 피아노를 레슨하면서, 올겐 레슨하면서 모든 레슨의 종합판을 거기 초급 과정에다가 담아놨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가 항상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아, 그 의문을 하나 해결한 것 같아요. 아, 많은 분들이 초급 과정에서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구나. 프로 과정을 원하였구나. 초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건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데, 프로 과정을 원했구나. 근데 초급 과정엔 그게 없거든요. 프로적 과정이 없어요. 아, 그래서 뒤돌아서 쓰셨구나. 예, 그 비율이 80%는 되지 않을까. 예, 초급 과정에서 뒤돌아서시는 원인이, 아, 그거였구나. 근데 초급 과정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랬었구나. 내가 단서를 좀 잡았습니다. 키보스쿨이 초급 과정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급 과정의 수강료가 20만 원이거든요. 여기 대전에서는 조금 수강료를 작게 받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한달 수강료가 20만 원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매일 가는지 어쩌는지 일주일에 한번 레슨에 2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2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키보스쿨의 초과정 수강료 20만 원을 내고, 모든 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아, 그래서 그렇구나. 키보스쿨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런 거는 키보스쿨의 초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네, 키보스쿨의 초과정에는 뭐가 있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없고요. 키보스쿨에서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고, 그런 거는 따로 있습니다. 키보스쿨의 초과정의 첫 페이지를 열어보면요. 손가락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그리고 또 뭐, 우리 키보스쿨의 초과정 교재가 전국에 만연할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키보스쿨의 초과정 교재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도 봤어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키보스쿨을 거쳐가셨고, 교재를 많이 보셨겠죠. 처음을 열어보면 거기에 왕초보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빽빽한 음표들이 적혀 있습니다. 손가락 연습이라는 주제로.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손가락 연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손가락, 아, 이거 미면 이거 치면 되지. 뭐 손가락 연습이 뭐 필요 있어. 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올겐의 전부는 손가락 연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과정 처음에 넣어놨어요. 좀 무리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처음에 넣어놨습니다. 처음부터 이 경각심을 올게는 손가락 연습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손가락 연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경시하고 외면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올게는 손가락이에요. 결국에는 손가락이 안 들어서 못 치는 거죠. 10년을 쳤건 20년을 쳤건 손가락이 변하지 않으면 못 치는 거죠. 뭐 모든 문제는 손가락에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조금 친 사람들, 바이엘에도 뛴 사람들이 건반을 하는데, 올겐을 하는데 좀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실제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유리한 게 뭐예요? 왜 피아노를 안 친 사람보다 피아노를 좀 친 사람들이 잘할까요? 악보를 볼 줄 알아서? 그것도 뭐 유리한 점이 되겠죠. 악보를 볼 줄 알아서. 그렇잖아요. 피아노의 하드타치 건반, 이제 무거운 건반, 무거운 건반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피아노를 하신 분들이 유리한 겁니다. 악보를 잘 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뭐, 또, 새삼스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올겐을 잘 하시고 싶으시면요, 나비아를 치더라도요, 이 소프트 터치의 이 건반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드 터치의 어쿠스틱 피아노나, 아니면 디지털 피아노, 그 스테이지 피아노, 이런 거, 좀 딱딱한 피아노, 하드 터치 피아노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나비아를 쳐도 이걸로 치면 손가락 연습이 잘 안 돼요. 예. 자,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물론 뭐 맨손 체조도 뭐 운동이 좀 되겠지만,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무거운 걸 해요. 운동이, 알통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그냥 막간을 향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시고 싶으시면, 멜로디를 연습해도요, 하드타치 건반, 피아노를 연습하셔야 돼요. 어쨌든 피아노를 하신 분들이 유리한 건 뭐냐면 손가락이 조금 훈련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겠지. 뭐 박자 연습도 좀 됐겠죠. 뭐 그렇지만 손가락이 피아노에서 조금 훈련됐기 때문에 잘하는 거지. 피아노 악보를 잘 봐서 박자를 잘 읽어서 그거 아니에요. 결론은 어쨌든 손가락이 변해요. 가장 중요한 거. 키보스쿨에서 초과정에서 그거를 배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손가락 연습 전부입니다. 손가락이 돌아가면 치는 거고 손가락이 안 돌아가면 못 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에 이론이 잔뜩 있어도 예? 뭐 잔뜩 있어도 손가락이 안 돌아가면 손가락이 변하지 않으면 못 치는 거예요. 키보스쿨의 초과정에서 그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유튜브에도 제가 뭐 그렇게 강의를 해놓은 거 있어요. 아쉽게도 제가 정말 정성을 들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손가락 연습에 대해서 거기에 악플들이 한 다섯 개 정도 달렸는데 여기도 또 달리겠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무리 들어봐도 중요한 건 하나도 없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변해야 된다. 그거를 키보스쿨의 초과정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손목을 가볍게 들고 손가락이 많은 거지. 이 어려운 얘기예요. 손목을 가볍게 들고. 많이 들어보신 얘기겠죠. 제가 뭐 눈의 얘기했으니까. 손목을 가볍게 들고 손가락. 레가토가 돼요. 손모양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손이 뒤집고 이거 들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못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악보만 보고 쳐야 한다. 이런 거를 키보스쿨 초과정에서 배웁니다. 이게 네 마디의 말이지만요. 이게 올겐의 전부예요.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오프라인으로 레슨하면서 이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이분이 소질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 딱 압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와요. 그런 얘기. 아이들이건 성인이건 뭐 이제 피아노를 손가락을 피아노 위에다 올려놓는 것만 봐도 제가 다 얘가 IQ가 몇 정도 되겠네? 그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얘가 집안은 형편이 어떻게 되겠네? 부모가 뭐 하시는 분일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성적은 몇 등이 날것 같은데? 대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손 올려놓는 것만 봐도, 건반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분의 소질을 제가 100%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손가락 연습이 중요하다. 어쨌든, 키보스쿨의 초과정의 첫 시간에 배우는 이 손가락 연습, 이거는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어디에서도 못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가 뭐 지금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건방진 얘기로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보석 같은 말들이 키보스쿨 초과정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아이고, 내가 원하는 거 없네?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손가락 연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지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운지. 우리가 건반에서 어떤 곡을 칠때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운지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운지법이 올겐의 전부라고 하고 운지법이 안 돼서 올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올겐이 어려운 거는 운지가 물론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세 손가락으로 치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친다면은 뭐 지금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떻게든 한 손가락으로 치든 두 손가락으로 치든 세 손가락으로 치든 치면 되는데 그게 좀 어딘가 좀 이상하다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 운지라는 게 있다는 거를 인식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가락을 건반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게 애로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색소폰 같은 경우는 색소폰도 그걸 뭐 운지라고 할수 있겠지만 색소폰은 같은 음은 같은 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건반 악기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반의 운지하고 색소폰의 운지는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같은 도를 치더라도 이걸로 칠수 있고 이걸로 칠수 어떤 손가락 칠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상황일 때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운지법의 원리를 배웁니다. 초과정에서. 이것만 배워도 본전은 뽑고도 남은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손가락 번호가 적혀 있는 악보를 뒤지고 다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손가락이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어떤 조에서는 손가락을 어떻게 놓고 해야 된다, 이런 배운 거지. 근데, 그냥 언제까지 손가락 번호가 적히는 악보를 찾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적혀있는 손가락 번호가 맞다는 보장도 없는데,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손가락 번호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 이것 좀 어떻게 해, 이거.
원리를 어디서 좁혀가고, 어디서 바꿔가고, 어디서 넓혀가고, 어디서 손을 어떻게 놓고, 상행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행할 때는 어떻게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이거를 배웁니다. 이 운치법에 대한 거를 키보스쿨 초급과정에서 완벽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거를 배우셔야지. 그거를 배운 다음에, 뭐, 반지기를 놓고 배운다. 그런 얘기 하셔야지. 운지법을 초급과정에서 완전 완벽하게 배울 수 있다. 수지 맞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스케일의 원리, 코드, 박자, 뭐,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인성 코드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손가락 연습하는 거하고, 운지하는 거. 그 이외의 것들은, 뭐, 유튜브나 또 뭐, 다른 데서도 이게, 배울 수 있는 거겠지만, 이 손가락을 어떻게 터치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손가락의 운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아마 키보스쿨의 초과정 이외에는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운지법과 마찬가지로 손가락의 연습, 손가락의 터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손가락이 달라져야 음악이 달라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같아요. 뭐 얘기하면 피아노는 때리는 거고, 피아노는 망치니까 때리는 거고. 이 올게는 누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일부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르간이라고 하는 올겐, 원래는 이제 영어식 표기가 올겐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르간이라고, 그러니까 올겐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중가요로 하는 올겐을 올겐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좀 고상하게 오르간이라고, 클래식한 올겐을 오르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올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풍금도 마찬가지고, 풍금도 이게 바람으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바람이 리드를 울려가지고 나는 거잖아요. 아코디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실 누른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람이기 때문에 건반을 세게 친다, 뭐 약하게 친다 해가지고 소리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아코디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벨로즈 이걸로 강하게 하면 소리가 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건반을 누른다고 얘기하는 게 일부는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쿠스틱 피아노 같은 경우는 망치로 때리는 거니까 건반을 때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바람으로 소리는 게, 파이프 오르간이나 이런 것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으로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건반의 터치로 강약을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른다는 표현이 맞겠지만, 이거는 우리의 건반은 바람으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바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리듯이 쳐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이거를, 건반을 슬금슬금 이렇게, 슬금슬금 이게 누르듯이, 슬금슬금, 제 표현대로 하면, 슬금슬금 누르듯이 툭툭 건드리듯이 이렇게 치면, 이거는 올겐 음악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초과정에 있는
아침 이슬이라는 거. 건반을 건반을 어떻게 탔지? 때리듯이 쳐야 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렇게 치면 이게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티큘레이션이잖아요.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거는 분명한 발음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분명한 발음. 그러니까 건반을 분명하게 터치하라는 거예요. 아티큘레이션은 그러니까 세게 치든지 액센트를 줘서 치든지 약하게 치든지 스타카토로 치든지 테노토로 치든지 이런 이게 아티큘레이션입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은 세기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눌러가지고 이게 감동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손가락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터치하시고. 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초과정에서 배워야 될 것이 그런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하면 많이 있죠. 거기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잔뜩 있어요. 60페이지인데 강의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가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하라면 초과정에서 그 손가락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에 뭐 많죠. 그리고 연습곡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키프스쿨에 오셔서 그 두 가지를 배우세요. 손가락, 운지곡. 그 외에 많죠. 요즘에 요즘에 제가 언뜻 보면 무슨 동영상 강의를 USB에 담아가지고 판매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본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얼마씩 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강의한 내용들이 있을지, 거기에 어떤 악보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키보스쿨의 초과정은 그거에 몇 배 더, 제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몇 배 더 많은 양을 많이 배울 수, 이거를 알아볼 수만 있으면, 키보스쿨의 가치를 알아볼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올긴에 날개를 단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